안녕하세요. 오, 오늘 완전 못 보던 분들부터 들어오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Hello. Good night.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사진 잘 나왔던데요? 아, 고마워요. 그거 완성된 게 진짜 예쁠 거예요. 오늘 사진 찍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기분 좋아. 엄청 잘 나왔어요. 몇 개? 그거인 것 같아요. 몇 개 할 얘기 있어가지고. EBS 공감 나왔어요, 내가? 그래요? 나 최근에 찍은 게 없는데, EBS 공감은.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찍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있냐. 아, 저기 있다. 요. 아무튼, 26일날 싱글이 나옵니다. 26일날 싱글이 나와요. 26일날 싱글이 나오고, 제목은 비가 그쳤네. 타투 전시장에서 처음 라이브를 할 거예요. 타투 전시장에서 처음 라이브를 하고 날짜는 4월 28일 전시회, 타투 전시회에 내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딨지? 공연이 몇 시부터지? 공연이 아마 그 중간인 것 같은데, 근데 라이브 드로잉 쇼랑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보는 재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타투이스트신데 타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인 경우가 정말 많아서 기대가 돼서. 가면 갈수록 점점 완성되는 뮤지션 같은 느낌을 풍길 것 같으니까. 공연은 얼마나 하나요? 공연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전시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내가 다음 주에 내 라디오 캐스퍼 라디오 할 때 초대권을 두 장 더 뿌려야겠어요. 롯데뮤지엄 이번에 전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봤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제임스 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화장을 아직 안 지웠어요. 지금 아까 그것 때문에 촬영하고 와가지고 계속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롯데뮤지엄은 그거 캐스퍼 라디오 월요일 날 내가 하는 라디오가 있는데 그거 보러 오면, 그거 듣다 보면 내가 그거 하나씩 뿌리고 있어요. 티켓 한 그게 누구야? 그 아까 내가 무슨 사진 하나 올렸는데 학식이랑 날짜가 겹친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학식형이 누구예요? 학식형이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학교는. 진짜 나는 너무 후회되는 게 대학 자퇴한 게 생각보다 그 후회가 크게 돼요. 대학을 뭔가 휴학이라도 때려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대학은 대학이고 나는 나고.
좋은 노래도 기대해도 좋고, 그리고 사실 뭐 좋은 노래고 뭐고, 그냥 뭐. 껴서 하는 거 별로고. 4월 26일 비가 그쳤네. 비가 그쳤네라는 거. 처음으로 저렇게 해놓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 저 친구 진짜 실제로 겁나 멋있어요, 저 친구. 저 친구는 공연 때 많이 오는데, 저 친구는 진짜. 82가 되는구나. 아, 좋겠, 나 그러네. 개하나. 그대는 비율이 참 좋아. 네. 클럽 공연? 딴 데는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공연을 누가 한다 그러면 어텐션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난 전혀 친분 없어요, 그쪽이랑. 친분 없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가사 자막 처리하는데 그걸 내게 내가 보낸 가사랑 다른 거예요. 내 원곡 가사랑. 그래가지고 가사 수정하느라 좀 늦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곡이? 아니 지금까지 표현한 게 나죠.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쫓기면서 한 거예요. 너무 쫓기면서 해가지고 뭔가 내가 오래 못 듣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m Live 보면 저 DDYD 저분이 정 가운데 서 있어요. 겁나 안녕. 그래, 공연 가면 서로 좀 친하게 지내고 해요, 이제. 네. 16년부터 3일 공연 다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더더 행복했으면 좋. 그러게나 말이야. 웃긴 게 뭐냐면, 아, 미칠 것 같아, 진짜. 라디오 계속하니까 라이브 때 내가 뭔가 여기가 라이브 하러 온 건가, 라디오 하러 온 건가 헷갈려, 이제 좀. 정신 상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분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핀 좀 해줘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한국말 잘 하는데 한국말은 우리 모두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잘하죠. 해줘요 다들. 그리고 저분이
앞으로 활동해 나가는 걸 지켜보면 오, 와, 저 이렇게 여유롭고 유쾌한 모델도 있네? 하고 느낄 거예요. 예. 눈썹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아니고 무슨 건물 앞에 쓰러졌는데 그 건물에 경비원님이 나 살려줬어요. 업고 가가지고 나 물 먹여주고 본인 자리에 눕혀주고. 30대 뭔가 머리 또 가지고 장난치겠지. 난 30대는 또 참아온 만큼 뭔가 하나씩 팍 터뜨릴 거야.
웨터 생각보다 진짜 오래 해가지고. 저기 있다. 하나비 타투. 잠깐만요. 펜 커멘트. 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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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몇 월이지? 4월. 4월 28일. 4월 28일 저분이 공연을 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 아. 다른 거구나. 저거 타투 계정이구나, 저게. 아니, 그러니까 2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투시트 하나비라고 합니다. 오! 네, 4월 28일에 4월 28일. 조용히 좀 팀원들이 있어서. 랑은 좀 다르게 좀더 참여도 가능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 좋습니다. 그런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직업을 갖고 싶어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시회 오시면 그렇게 막 타투에 관련된 것들만 가득하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네. 그렇죠. 네, 셀프로 좀몇 개씩 몸에 조그맣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셀프 타투. 저도 셀프 타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원래 타투는 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연 때 이제 썰을 풀면서 전시를 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죽어라 잘할 텐데. DJ 거진 10년 차 아니거든요. 내가 DJ를 한 지 내 이제 그래도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안 마시지. 그래서 홈쇼핑? 나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3집을 홈쇼핑에다 내놓을까? 그리고 내가 직접 나 좀 그렇게 될까? 영업 아이디어 좀 내줘봐요, 여러분. 영업 아이디어 좀 알려줘. 영업 아이디어 좀. 영업 아이디어 빨리. 영업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밴딩 머신에서? 아, 그러게. 우리 회사에 밴딩머신 있는데? 앨범 밴딩머신. 그걸로 내 앨범 팔까? 그러면 완전, 나 완전 좋은데? 그거가 밴딩머신이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 밴딩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 그 뽑기. 그거 뽑기로, 그거 뽑기인데, 그게 뽑,
기우제 비오라고 막 댄스 같은 거 하는 건가? 그래, 그러니까 물 받아놓고 비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네, 형. 내가 26일, 26일 날 싱글 나오거든? 저도 21일 날 보고 나와요. 야, 씨, 너는 왜 나와, 저도 홍보하면 안 돼요? 26일 날? 너는 뭐 나와? 너 얘기 좀 해줘봐. 최대한 그 순현 형이라는 형이랑 했는데 그 형, 제가 보는 그 형의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좀 믹스가 끝. 라디오 화요일날 KBS 가서 틀라고 했더니 너 전부 다 19금이란 말이죠? 아, 저, 예. 전부 다 19금이고 방송 심의가 1도 통과가 안 되는 노래들만 만드시는 전문 심의 회피어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저 이제 행복한 노래들을 만들기 때문에 오, 이제 그럼 심. 26. 이제 그러면 19금 아닌 걸로. 여기 하나도 없어요. 노래. 아주 오, 아름.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연관성 있어요? 당연히 연관성 있지. 야, 그러니까 이거야. 오. 12시부터 기우제를 지내. 응. 12시부터 기우제를 지내고 1시 정도에 비가 올거 아니야? 그러면 한 5시간만 내려야 돼. 5시간 내린 다음에 6시에 딱 끝. 책상 위에 놔두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한복 입고. 에이씨, 몰라, 이씨. 아무튼, 싱글 이거 재밌게 중요할 돼. 것 빨리 마무리나 잘해, 이 친구야. 같아. 저는 마무리. 안녕, 굿밤. 네, 들어가십시오. 예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아, 진짜. 난 진짜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26일 전까지만 천천히 해줘요. 그대들의 얼굴이 안 나와도 돼요. 그대들의 얼굴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26일. 만들고 기우제 챌린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일단 다 하트 누르고 다닐게요. 누르고 다니고 전에만 그쳐라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우제 챌린지 해야 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우제 챌린지라고 달고서 26일날 비오다 싱글 나오기 전에 비가 그칠 수 있도록 그 전까지만 비가 오기를 바라는 거야. 참 진짜 그게 뭐고 창피한 거야? 그냥 찍으면 되지? 그러면 왜 머쓱 민망해요? 왜 머쓱 민망해요? 올려도 되고 그리고 라이브로 해도 되고 올려도 돼.
축하해줄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저, 형식은 없어요. 그냥 기우제 챌린지만 써놓고 해봐요. 아 너무 좋다. 싱글 비가 그쳤네. 거지. 그럼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아무튼 진짜 여러분 잡시다. 너무 졸려. 그래서 라이브는 모르겠다. 몇 시에 하지? 몇 시에 하지? 굿밤 졸려. 내일 모레 봅시다. 내일 모레 안녕.